알겠습니다. 맨하테크 맨하토크쇼 백문백답 두 번째 질문. 두두. 효과음 입으로 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질문은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기초적인 거지 일반 사람들은 정말 궁금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정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이유경 사장님이 뭐 따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네.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적에는 그 백과사전이나 이런 사전을 정의를 보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은 점포가 없는 상태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유통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이런 비용을 없애서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체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점포가 없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나 광고비 같은 이런 비용이 필요가 없고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이 저는 여기가 좀 빠진 게 좋은 제품을 직접 공급한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좋은 제품. 네, 좋은 제품이 아니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기가 저는 좀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네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혹시 좀 부연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런 정의를 볼 때마다 아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그 저 네 줄 정도의 문장에 모든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현재 생물 같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방문 판매의 다음 단계 정도로 이해한다면 또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저는 전에 다녔던 직장 한국 야쿠르트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 야쿠르트 아줌마들이요 전국에 1만 2천 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큰 조직이 움직이면서 야쿠르트라는 본사가 가장 힘을 들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광고비 플러스 1만 2천 명 아줌명에 대한 교육과 관리예요. 그게 메인 업무의 메인 업무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 방판과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광고와 그런 조직원에 대한 교육을 아웃소싱한 형태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뭐 꽤 큰 돈 받고 있는데 하여간 돈을 받고 있어요. 큰 돈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 얘기할 때 뭐 리더들이 막 사업자들의 뭐 로고와 이걸 뭐 정말 갈취한다 뭐 빨대 꽂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비하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와 비교를 한다면 교육과 광고의 역할을 아웃소싱해서 이런 사업자들이 수행해내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지금 이 시간도 회사에 어떤 지원도 없이 어떤 금전 물적 지원 없이 지금 사업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그렇죠. 진행하고 광고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방문 판매와 비교했을 때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방문 판매랑 또 달라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랑 가장 가깝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업이에요. 아. 공인중개업.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싶어요. 집을 팔고 싶은 사람과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정보를 매개시켜서 이 거래가 일어나도록 촉매하는 사업. 아.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형태의 사업에 훨씬 가까운 거죠. 아.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낯선 게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의 본인 지식의 근거에서 새로운 걸 봐요. 아. 그러다 보니까 방문 판매 형태로 네트워크를 보니까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라리 공인중개업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그러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분들이 판매로 알고 있는데 판매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매개하고 중개하는 네. 공인중개업과 비슷한 그 형태의 본질에 거의 훨씬 더 가깝다. 예, DNA가 보시면. 훨씬 그쪽에 가깝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방송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알기 쉽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뭐뭐다라고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정의가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랑질에서 돈 버는 사업이다. 이렇게 자랑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예. 그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유통의 트렌드로 유통이 바뀌면서 소비자한테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한테 물건을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물건을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항상 소득을 가져갔잖아요. 돈을 그렇죠.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예. 총판 대리점이 가져갔고 대형 할인 매장이 가져갔고 지금은 인터넷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예. 이 물건이 전달하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수많은 그 판매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인터넷 쇼핑이나 TV 홈쇼핑의 특징이 내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써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산다는 거죠. 요즘 뭐 물건 광고 보고 산 게 뭐 하나도 없잖아요. 차를 사든 그렇죠. 뭐를 사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건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소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한테 그 어떤 자기들이 알린 만큼 소득을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심플합니다. 내가 써보고 좋으면 자랑해서 주변 사람도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공인중개업에 가깝다에 이어서 배재현 사장님은 자랑질하는 사업이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이외의 사업들은 자랑질하다 보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복도 떠나가고 이렇게 돈도 떠나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자랑질을 잘하면 돈이 들어오고 소비자가 생기고 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그렇죠 좋은 걸 좋다고 말할 줄 아는 능력 아.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매쟁이들이 양쪽 신랑 신부 막 자랑해 주잖아요 양쪽에 아니 근데 그런 거 아닌가 그 배우자 자랑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배우자 자랑 배우자 자랑이요 방금 중단될 상황이에요 예, 갑자기 어려운 질문 지금 방송보단 제 생사가 걸려 있어서 예, 예,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위험한 예. 거 하지 맙시다 배우자 자랑도 앞으로 아, 위험한 거 하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남자 사업자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예, 이우경 사장님 아, 네 저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21세기형 비즈니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비하신 거 같은데요 아, 준비했어요 이런 건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21세기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점점 시대가 좀 흘러감에 따라서 21세기라고 하면은 외로움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다, 뭐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삭막하고 아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외로움이 저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이제 모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이유로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책도 보고요. 이렇게 다른 데 가면은 무슨 살롱 문화 되게 많잖아요. 같이 책 보는 독서 모임도 있을 것이고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쵸.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유통이라는 그리고 웰니스라는 그리고 건강식품이라는 이런 각각의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들마다. 메나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웰니스, 건강하고, 예뻐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여서 이렇게 돈도 된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매출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게 경제적인 것들까지도 이제 해결이 되니까 21세기 비즈니스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형 비즈니스 기회다. 이렇게 네, 바라보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돈 되는 침묵해. 뭐 돈, 네. 돈이 되는 침묵. 오케이 뭐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돈 되는 침묵회라고 얘기하신 근거는 어떤? 아니 근데 틀린 그러니까, 말이 아니에요. 침묵회가 나가면 돈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모여서 노는 것 같은데 돈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오, 역시 예,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 공인중개업에 가깝다. 그리고 자랑질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21세기형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정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세 번째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예, 아, 생각보다 이렇게 답변으로 이렇게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응원을 지금 배재현 사장의 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다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가요? 아, 예.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배재현 사장님께서 이렇게 애드리브에 약하신지 어제 밤새 리허설을 충분히 했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 어제 리허설 충분히 했는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내 응원군은 안 올라와 아, 삐질라 그래 지금 올라오고 있어 지금
예, 유희성 사장님 응원글도 같이 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뒤끝 되게 심해서 오래가요. 아,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배재현 사장님께서 준비성이 정말 철저하다는 거 저는 진짜 많이 느꼈고 배웠습니다. 근데 실시간 방송이니만큼 준비가 또 너무 철저하면 여백의 미가 또 없을 것 같아서 여백을 좀 남겨놓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오늘 리허설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유쾌하게 편안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아, 할 말이 예, 3번. 그리고 질문 세 번째 백문백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